니트 자체가 너무 예쁜데요? 제갈량도 의복이 좀 다릅니다. 합칠 수도 있습니다. 턱 보기에 여섯 마리에 얼마게요? 여기 있는 선물들 어떻게 받느냐? 속도가 빨라집니다, 너. 네, 상추된 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라떼. 우리 때 또 이 추억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삼국지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만화책으로 보신 분들도 있고 만화영화로 보신 분들도 있고 게임으로 즐기신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문열의 삼국지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게임 말고 만화영화 말고 책 말고 장난감으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BC 도이지의 영웅 삼국지 시리즈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잠시만요. 와 영 다 안 들어간다. 다 안 들어가. 잠깐만. 야, 와 이거 다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안 돼. 진짜 오늘 잘 오셨습니다. BC 토이즈에서 제작 지원만 해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께 드릴 선물까지 또 이렇게 한가득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 전부 다 여러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서 마지막에 이 선물 받는 방법까지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웅 삼국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BC 토이즈에서 삼국지 제품 관련된 이 테마를 기획을 해가지고 하비브릭에서 그 커스텀 피규어를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한 정식 제품이에요. 커스텀 피규어에 일가견 있으신 분들이 합작을 해서 고퀄의 커스텀 피규어 같은 양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화면으로 보셔도 깜짝 놀랄 만큼의 퀄리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거는 이런 퀄리티지만 퀄리티에 있어서 또 가장 두 번째로 놀라운 건 가격대입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삼국지 1탄이에요. 요 피규어 1탄이 6개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6마리에 얼마게요? 네, 18,000원입니다. 개당 3,000원 꼴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거. 보통은 제가 이렇게 퀄리티를 완벽하게 뭐 만들었다고 못하지만 그래도 앞에 프린팅하고 기본적인 커스텀 피규어로 만들었어요. 피규어만 사실 제가 개당 6,000원씩 들었거든요. 케이스까지 하면 7,000원씩 주고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 얘네는 지금 개당 3,000원 꼴이 나오니까 가성비가 너무 좋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그래도 장수들이고 그 나름의 주역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들의 병사들, 얘네들은 개당 1,500원에서 막 2,000원 사이더라고요. 아무튼 이 친구들이 지금 어린 친구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4탄까지 나왔고 5탄도 지금 상반기에는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1탄입니다. 요 피규어들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야, 유비입니다. 여러분들 이 금색 맵기 보십시오. 망토도 너무나 고급스럽고 특히나 이런 프린팅이 진짜 예술인 거예요. 모든 피규어들이 보니까 앞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옆에도 프린팅이 다 팔까지 돼 있죠. 그리고 뒤쪽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당 3,000원이라는 정말 놀라운 느낌을 줍니다. 멋있죠? 유비 있고요. 그리고 관우입니다. 이렇게 청룡 언얼도 보십시오. 관우 특유의 빨간색 얼굴 팔 하고 있고 뒤에 보시면은 이런 뒤쪽에 망토가 전부 다 디자인이 다 다릅니다. 긴 수염이 옆으로 흩날리는 느낌들까지 또 표현을 해줬어요. 역시나 앞뒤 좌우 다 프린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꿀떡 장비입니다. 살짝 이제 망토라 하니까 조금 허전하긴 합니다. 장팔 사모까지 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 화면상에도 보이실 거예요. 퀄리티가 높다라는 거. 이렇게 주인공들 3개 피규어에 이어서 제갈량도 보이고요. 아, 조조도 진짜 멋있네요. 조조 멋있어요. 나비 문양으로 망토가 돼 있고 와, 조조는 이 까만색 이 수트 자체가 너무 예쁜데요? 화려한 프린팅이 다 되어 있어요. 칼도 다 조금씩 자기들만의 칼들이 다 달라요. 이 친구 소교입니다, 소교. 주유 부인이에요. 굉장히 당대 최고의 미인. 주유 부인까지 1탄에는 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1탄에 이어서 2탄입니다. 2탄은 성산 조자룡도 들어가 있고 막 동탁도 들어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아, 여포 진짜 무섭게 생겼습니다. 빨간색 여기 할마의 분장에 눈 분장까지 하셨고 이런 식으로 뒤에 띠가 뒤쪽으로 들어가 있고 보라색 망토 어깨 견장들도 다 조금씩 다르고요. 여포에 이어서 개인적으로 또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내가 성산의 조자룡이다 갑옷을 다 입은 느낌들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 투구 같은 거 쓰신 분은 마초입니다. 칼 끝에도 또 이렇게 다 조금씩 다른 느낌을 주고 있고 망토도 도깨비 느낌. 자, 그 다음에 동탁입니다. 이게 또 일반 제품에도 나오고요. 일반 제품에 동탁이 또 퀄리티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동탁 나오면 여기 초선 나와야죠, 초선. 치마를 입은 부채를 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전에 게임에서 많이 했던 황충 할아버님 계십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이 금색 견장도 좀 특이한 것 같고 뒤에 용도 망토로 되어 있어요. 1, 2탄 거의 다 아는 캐릭터라면 3탄, 4탄부터는 조금 잠깐만 좀 약간 덕력이
부족한가? 삼국지를 좀 많이 안 읽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3탄에 이 첫 번째 나오는 분이 바로 손권입니다. 삼국지의 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뒤에 망토도 이렇게 좀 멋있고요. 칼이 특히나 신용을 좀 많이 쓴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견장들이 한껏 어깨뽕에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 손권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주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적벽대전이 생각나죠. 여기서 조조 깨잖아요. 오나라의 고인물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책과 신종령 결투에서 붙었는데 퇴사자 이분도 일반 제품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오나라 최강 맹장이죠. 감령입니다. 감령. 용문신도 이렇게 되어 있고 칼도 굉장히 안쪽에도 용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여기 가운데 계신 여성분이 손사양 유비의 아내이자 손권의 여동생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분이 여몽입니다. 여몽. 여몽도 뒤에 망토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4탄까지 나옵니다. 지금 위나라의 장수들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해줬어요. 허저, 장료, 서왕입니다. 무기 자체도 그렇죠. 특이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장료의 이 무기 링도 하나 이렇게 박아놨어요. 이분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하우돈이 있습니다. 막 게임할 때 애꾸는 보고 멋있어서 골랐던 기억도 사실 있고 칼도 또 다릅니다. 장수들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위나라 하면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사마중달입니다. 사마이가 이렇게 있어요. 총나라의 사실 제갈량이라면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사마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뒤에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하고 옆에 계신 여성분은 누구냐? 사마의의 부인입니다. 장춘화네요. 장춘화. 사실 제가 이분까지는 잘 모르는데 나름 그래도 지식이 같이 뛰어났던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피규어만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진짜 커스텀 피규어 저리 가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커스텀 피규어들을 따로 모으진 않아요. 근데 마블 피규어들도 그렇고 귀칼 피규어들도 그렇고 조금 이제 퀄리티 있다는 거는 사실 한 7, 8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개당 3천 원에 이런 양산, 이 고퀄의 양산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흥미로운 부분이고 약간 또 욕심이 나요. 요걸 또 따로 이렇게 컬렉션해놓고 병사들이 이제 개당 1,500원밖에 안 해요. 할인 조금 하면 뭐 천 원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이만큼 사놓는 거지, 뒤에 이만큼. 와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가지고죠. 커스텀 피규어만 모으다 보니까 디오라마들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비시토이즈에서 디오라마들까지 준비를 했더라고요. 요거도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요게 이제 도원결이고 요게 삼고철여예요. 삼국지에서 중요한 포인트 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반에. 왜냐하면 사실 이 삼국지가 유비를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위주기 때문에 처음에 도원결의를 하고 머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삼고철여 해가지고 제갈량까지 얻잖아요. 요 두 가지를 또 이렇게 디오라마로 꾸며놨는데요. 딱 보면 아시죠? 도원결의입니다. 유비, 관우, 장비.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아 가사 예. 황건적을 토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장갑을 다 하고 있는 유비관우 장비랑은 좀 다르게 약간 소탈해 보이는 그죠? 소박해 보이는 이런 느낌이에요. 관우는 여기 또 엣지 있게 여기 녹색에 하늘색을 또 이렇게 좀 넣어줬고 머리는 스타일은 다 비슷하다. 근데 의상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자 다 아시죠? 도원결이 세 명의 무기들 장팔사모나 청룡 언얼도 쌍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복숭아일까? 들어가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발전하는 게 지금은 이렇게 금색 메끼가 이렇게 조금 브릭이 들어가 있는데 나중 되면은 뭐 쏟아붓습니다, 금색을. 이따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 여기 보시면 이때부터는 유비관우 장비가 아까랑은 또 코스튬이 살짝 다르긴 한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친구들이 제갈량을 어떻게 보면 섭외하러 캐스팅하러 여기 갑니다. 제갈량도 의복이 좀 다릅니다. 삼고철여가 초가지 집에 세 번 가서 뭐 한다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정자에 이렇게 폭포수 떨어지는 거 그리고 이렇게 다리에 입구 이거 입구라고 써 있는 거 아니죠? 이거 뭐예요? 여기 보시면 안쪽에 토끼도 이렇게 보이고 바나나를 아니 잠깐 이때 바나나를 먹었다고? 삼국지에서 바나나를 이때부터 먹었는지는 조금 의문은 됩니다. 유비관우 장비 제갈량뿐만 아니라 집사도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꾸며놨다. 삼고철여와 도원결의를 합칠 수도 있습니다. 암수 브릭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꽂아주면 턱! 이런 식으로 꾸며놓을 수가 있습니다. 느낌 있죠? 예, 뭐. 내 일할 줄 알았다.
튼튼하네요. 나름 튼튼하다 라는 걸 보여줬고 뒷모습은 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도 뭐 나중에 붙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리즈가 계속 나오면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요 두 제품의 가격대는 3만 원대입니다. 자, 그리고 동원여리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귀엽고 앞마당도 이렇게 녹색 정원 같은 게 보이는데 팝업복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접힙니다. 책처럼 들어가요. 뒤에는 이런 식으로 글들이 써 있어요. 펼치면 이렇게 올라와요. 얘들이 쭉 올라와 주고 여기에 유비간호 장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인공들이다 보니까 이 유비간호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형상복을 또 이번엔 하고 있습니다. 사복에서는 장비가 또 좀 예쁜 것 같아요. 얘는 요 가운데서 먹어도 되고 네, 여기서 먹어도 되고요. 만약에 접으면 어떻게 돼요? 접히면은 얘네가 같이 접히잖아. 이거 머리통 닿잖아. 이렇게 안 되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접어줘요. 똑같이 접어주고 결론은 유비 여기 그죠? 관우 여기에 장비 이렇게 책 뒤에 표지 모델처럼 이렇게 입체적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정도로 봐주면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두 제품이 또 있습니다. 조금 더 뒤에 나온 제품이어서 박스도 굉장히 더 예뻐졌습니다. 화사한 색깔을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여포, 동탁을 습격하다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이 친구는 신정령, 손책과 태사자의 결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태사자, 손책의 결투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뒤에 정자가 있는데 이제 이때는 정자가 제갈량 정자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입니다. 저는 이거 만들면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금색 느낌. 이 두 명이 싸우는데 아까 있었던 피규어들이랑 또 다른 느낌. 거기다가 이제 말까지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박진감 넘치는 느낌이고 이 신정령 전투가 좌총룡 우베코 느낌으로 이렇게 싸워가지고 그 전투를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 둘이 이렇게 막 들고 싸우는 이런 느낌들이 좋고 말은 뭐 이렇게 내릴 수는 있습니다. 움직여져요. 그리고 이 피규어들도 좀 보여드리자면 금을 많이 발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피규어 손책과 태사자의 피규어의 퀄리티는 또 상당하다. 자 그러면 마지막 여포 동탁을 습격하다 요거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보여드릴게요. 짠짠짠짠짠 조립 재미를 떠나서 완성했을 때 완성도는 사실 얘가 또 굉장히 높은 느낌입니다. 금색을 이제 막 계속 바릅니다. 마차가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떼주면 안쪽은 이렇게 생겼다. 여기에 이제 동탁이 뒤에 초선도 태웁니다. 나중에 관우한테 가는 이 적토마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포를 태웁니다. 아 근데 여포가 진짜 카리스마가 대단합니다. 핑크색 느낌의 뒤에 띠를 두 개를 했다면 여기는 빨간색으로 무장을 했고 이제 앞에 금색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동탁도 여러분 보여드리면 동탁 퀄리티 미쳤습니다. 왕관 여기도 너무 좋고요. 그죠? 특히나 저는 병사를 3명이나 넣어줬던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 제가 보여드린 제품 중에 가장 최고가입니다. 제일 비싼데 얼마냐? 5만 원대. 아까 그 신정령 결투가 4만 원대 그 밑에 나머지 애들이 3만 원대 그리고 이 피규어 한 세트는 18,000 원대 개당 3,000 원대 그러니까 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고 피규어 퀄리티 자체도 너무 좋고요. 이런 브릭들 색깔 사출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특히나 금색 브릭 이런 것들 브릭들의 사출 색도 뛰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웅 삼국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이렇게 또 모아놓고 보니까 굉장히 또 풍성하죠. 여기에 이제 피규어 시리즈들까지 모으면 더욱더 풍성한 시리즈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올 영웅삼국지를 또 기대를 해보고요. 여기 있는 선물들 어떻게 받느냐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드리자면 이번에는요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상태에 댓글을 써주시면 되는데 댓글에 본인이 가장 삼국지 캐릭터 중에 좋아하는 캐릭터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댓글 좋아요 구독 누르신 걸 이렇게 캡처를 하셔서 아래에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 보내실 때 연락처 주소 따로 보내주시지 말고요. 제가 당첨되신 분들에 한해서 또 통보를 다시 드릴 거고 반드시 본인의 현재 댓글 쓰신 아이디도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피규어 시리즈 4개 세트 하나, 신정령 열투와 여포동탁 하나, 그리고 도원결이 상고처료 하나, 팝업북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많은 이벤트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